햇빛이 내리쬐는 여름, 오랜만에 시골로 휴가를 가는 짱군의 가족. 고몽치 씨 친척이 살았던 곳으로 별장 주변이 온통 숲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골의 아담하지만 정겨운 별장에 도착하게 되고 짐을 풀어놓고 오랜만에 찾아온 한가로움을 만끽하는 짱군의 가족. 잠시 후 복미선은 맛있다고 소문난 떡을 사왔다며 부엌으로 가는데 무슨 영문인지 떡이 하나 모자랍니다. 복미선은 짱구에게 먹었냐고 추궁하지만 짱구는 아니라고 하고 신영만도 자신은 먹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대답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짖기 시작하는 흰둥이 때문에 뒷문으로 나가는 복미선. 문을 열자 웬 할아버지가 있고 복미선은 갑작스런 할아버지의 등장에 깜짝 놀랍니다. 이 할아버지는 고몽치 씨 친척의 지인으로 지금 별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며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하라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재채기를 하며 춥다고 하는 짱구. 복미선은 짱구가 감기 걸린 건 아닌지 걱정하며 갑자기 공기가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짱구는 할아버지에게 예쁜 누나들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묻는데요. 할아버지는 예쁜 누나들 대신 반딧불이는 있다고 대답하면서 보고 싶으면 오늘 밤에 데려다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할아버지를 향해 미친 듯이 짖는 흰둥이. 엄마는 흰둥이가 낯선 사람을 봐서 그런가 보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짱구가 액션 가면을 본다며 TV를 틀려고 하자 불이 나가고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 시골이라 정전이 잘 된다고 하면서 짱구 일행을 데리고 반딧불이가 나오는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반딧불이를 보며 힐링받는 짱구네 가족. 짱구는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에게 반딧불이에 대한 전설을 듣게 되는데 이 마을에선 죽은 자가 반딧불이가 돼서 가까운 사람을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그 후 짱구네 가족은 반딧불이를 구경하다가 영감님이 사라진 걸 알게 되고 할머니에게 우리랑 같이 있던 할아버지 못 보셨냐고 묻는데 영감님이 있었냐고 되묻는 할머니. 그러더니 조심히 들어가라고 하며 자리를 뜹니다. 짱구는 할아버지가 귀신인 것 같다고 하고 소름이 돋은 복미선과 신영만은 생각해보니 이상하다며 한여름인데도 영감님이 있을 땐 너무 추웠다고 하고 흰둥이가 사납게 짖던 것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신영만은 온갖 악몽에 시달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쾌한 모습으로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같이 잠 못 잔 복미선이 영감님 댁에 한번 가보자고 합니다. 잠시 후 도착한 영감님 집에서 손녀딸을 보게 되는데 할아버지한테 감사 인사드리러 왔다며 찹쌀떡을 건네드리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2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 소리 듣고 놀라며 굳어져 있는데 그때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 짱구 일행은 귀신이라며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귀신을 향해서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부르는 손녀딸. 할머니가 있을 때 추웠던 이유는 에어컨 때문이었고 사라진 찹쌀떡은 할머니가 몰래 먹은 거였죠. 그리고 강아지들이 어쩐지 할머니만 보면 짖는다고 하면서 할머니를 귀신으로 생각했던 오해가 풀리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하지만 처음 집에 왔을 때 찹쌀떡이 먼저 사라지고 난 후 할머니가 인사하러 온 걸 생각하면 할머니는 굳이 짱군의 가족이 쉬는 집에 몰래 들어가서 찹쌀떡을 훔쳐먹고 다시 태연하게 밖으로 나와서 문을 두드리며 첫 인사를 건넨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